전면부도 꺾여 있고 루프도 꺾여 있고 이 짐칸도 꺾여 있으면서 상당히 박시한 디자인으로 나올 걸로 보여서 차량도 상당히 커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기아가 자동차를 만드는 수준뿐만 아니라 판매력이나 마케팅력에서도 탑티어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포드 레인저, 도요타 하일럭스와 같이 탑3에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출시 후 내구성이나 성능에 대한 피드백까지 좋다면 픽업 판매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 관성적으로 도요타를 사는 소비자들이 워낙 많고 도요타 하일럭스가 비록 조금 노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잘 팔리는 차량이고 현재 판매 1등인 포드 레인저도 워낙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아가 20년 전부터 픽업 트럭 컨셉 내놓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아의 첫 픽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아가 어제 브랜드 첫 픽업인 기아 타즈만의 전용 위장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주제로 호주 뉴질랜드의 유명 아티스트인 리처드 보이드 던롭과 협업해 타즈만의 위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위장막은 호주 풍경의 야생적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험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땅과 바다 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호주의 자연을 추상화한 유기적이면서 대담한 패턴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기아의 중형 픽업 타즈만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한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 중동 시장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활 방식을 만족시킬 계획이라 합니다. 기아의 첫 픽업 차량인 타즈만의 차량명은 호주 체남단에 위치한 영감의 섬 타즈마니아와 타즈만 해협에서 유래됐는데요. 원래 이 픽업 트럭의 기본 조건이 바로 수동 미션이었는데 포드 레인저가 수동 미션을 최근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아 타즈만에도 수동 미션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중요하겠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는 이 디젤 픽업 트럭이 필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갔었던 뭐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엔진도 이 차량에 적용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도요타 하일럭스도 최근에야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 픽업 트럭에 넣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적용은 그리 급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 차량을 베이스로 향후에는 전기차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기아 타즈만은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나 해외 딜러가 더욱 출시를 원했던 그러한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량이 출시되면서 출시 기대감이 높아진 차량이 또 한 대가 있죠. 바로 모하비의 후속입니다. 원래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이러한 픽업 트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일한 플랫폼의 SUV 차량도 나오는데요. 포드 레인저 기반의 에버레스트라는 SUV도 있고 도요타는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포튜너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하비 후속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기아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방산 차량도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될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픽업 트럭의 치킨 텍스를 예로 들면서 이 기아의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이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차량은 중형급의 후륜구동 기반의 픽업 트럭인데요. 그리고 호주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더블캡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싱글캡은 많이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이라 싱글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1.5캡이라고 하죠. 슈퍼캡 차량 출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오늘 간단히 내년에 출시될 기아 타즈만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